아, 안녕하십니까. 섀도우 에스페라 스토리 감상 가보도록 하지요. 섀도우의 에스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은얼, 두 번째 팬텀, 세 번째 섀도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바다 가보도록 하지요. 못 잡으면은 이제 대리로 이제 추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괜찮으냐고 묻네요. 좋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지? 아, 이제 나는군요. 아니, 저 마일리지 5000이에요. 태초의 바다 나오죠? 오랜만입니다. 먼치셰도 태초의 바다 에스페라에 도달하였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 신호탄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옆에 몹이 있거든요. 이게 신호탄이거든요. 얘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섀도우가 좀 날리긴 하다, 역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날리긴 하네. 아, 깼군요. 점점 빨라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아, 날리는 게 아니라 날렵하다고요. 자, 태초의 정수 하나 먹어주고요. 아, 안 나온 것 같네요. 자, 지나갑니다. 버닝 10단계. 야, 확실히 인기 없는 지역들은 버닝이 높아. 이렇게 넓은 맵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또 잡는 거죠? 그래도 섀도우는 포스 좀 되네. 621. 한 방, 야, 갓도 오지게 셉니다. 말레키 다 하냐고요? 글쎄요. 어떤 걸 다 하는 건지. 수공 천만대 정도 될걸요? 아, 패시 너무 늦게 와서 죽기가 쉽지가 않네.
왜 안 주워? 왜 안 줍는 거니? 좋습니다. 자, 장작 100개를 모았구요. 아, 틈진다는 안 합니다. 네네. 아, 나 설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세 번째인데 처음 봤어. 이런 게 있었군요. 제가 자세히 관찰을 안 했나봐. 볼 때마다 좀 새롭네. 라이트, 라이트. 아, 실수했다. 아. 아, 앵무새 안 받았어요. 앵무새 받았어야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앵무새 받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2레벨은 찍히던데. 얍얍. 작동이 안 됩니다. 200마리를 잡으라고 하네요. 캐릭터가 아 절개만 쓴 어설트만 계속 쓸 수 있으면 개사기겠지. 그렇겠죠. 스킬 하나만 무한으로 쓸 수 있다면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아행메일 같은 거는 본인 선택이죠. 근데 아이스에이지는 아무래도 범위가 있다 보니까 좁은 지형에선 좋겠지만. 이동하도록 하지요. 무한 코코볼? 사랑의 정의의 이름으로. 메이플 오로프 모드. 아무래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리. 군당당일 물러서지 않으면 공격하겠습니다.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에서만 찾을 수 있다. 궁극의 어둠. 그 의미를 깨달을 쯤 저를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다릴게요.
좋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울리가. 한 점 먹고 거리도 안 된다. 아, 기름을 얻으라고 하네요. 칠로 가보도록 하지요. 여기입니다. 100개의 기름을 모으라고 하네요. 어디 갑니까? 신 받아봅시다. 맵이 다 비슷한 것 같아. 444? 어, 공반. 444? 내 공격을 이렇게 많이 막다니. 처음이로군. 사삿? 아, 절개 소리 좋다. 뜬금없나? 아, 그렇군요, 야. 치료는 다 했다고 하네요. 많이 아팠나 보군요. 다행입니다. 칭호 같은 거 쉽게 얻고, 칭호? 칭호, 칭호. 칭요 쉬운거 치료의 몬스터 파크 좋긴 한데 치료 뺐지. 치료 혼자 시간이 걸리죠. 피방이나 우르스 있네요. 우르스 칭호 칭호? 혼장이잖아. 치료 뺐지가 제일 쉽게 얻을 수 있죠. 다 사면 되거든. 아, 그건 칭호 아니잖아. 칭호? 칭호 뭐 있냐? 아, 2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지. 어떨라나, 섀도우는 여기서. 뭐지? 여유로움은? 뭐지 답답함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아, 다 잡았네 벌써. 4로 가서 또 잡으라는 것이지요. 보라색 거미. 아, 팬텀 에스페라 길토레츠. 길드와이 210의 성인이. 네네, 신맵입니다. 200마리를 잡으라고 하네요. 어설트가 어디 들어가는 게. 아래도 다네. 아, 몹이 안 나와. 에헤이. 쌤, 좋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할까요? 유튜브에 팬텀 오늘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갈 거고. 보통 카베를 더 어려워하지 않나요? 아니면 하메를? 그래도 이거 럭이 더 좋죠. 200마리를 처치하라. 처치해보죠. 어떻게 심을 받아오고 나서요? 아, 이 섀도우 좋습니다. 네네. 아, 잠자릴 때 틀어놔도 좋을 것 같다고. 크리가 약간 안 뜨는 것 같다. 94%구나. 10마리.
선데이에요? 선데이가 뭡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메이플이요. 네, 일요일 메이플입니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녹이라니요. 세 번째입니다. 아직 5 남았습니다. 죽을 맛인 거 아십니까? 이 세 번째 하는 느낌 아십니까? 무슨 느낌인지? 세 번째지요. 야, 어떡하냐. 와, 나 순간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또 다음 맵 나오면 어떡하지? 020, 올 때도 50, 5에 24에 공고가 좋을 것 같네. 7로 가라고 합니다. 또 잡는 겁니다. 일단 얘 잡고요. 아까 위험했어. 죽을 뻔해가지고. 200마를 제거한다. 제거해봅시다. 다 닿을 것 같은데? 닫아줘. 야, 다크플레이어. 오, 섀도우라. 여기 뭔가 좋을 것 같구만. 아, 올라가고 싶은데? 사사사삿? 베일. 어, 섀도우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뭔가 괜찮아 보이네.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왼쪽에 다크플리어로 여기 맞고 가운데 절개 샥샥샥 하면 뭔가 될 것 같긴 하네. 구상이 나쁘지 않다. 섀도우 사냥 좋은데? 신전 4가 좋다고. 센터 메스페라의 별로요.
일단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경험치적으로도 별로 없었고 돈도 얼마 없었고. 일리움 링크 좋죠. 마일리지. 저도 5천 받았어요. 검은 마법사 다음 스토리 끝이 아닙니다. 마인부 못 봤습니까? 분리되는 거. 이제 7개의 검은 마법사 색깔별로 나올 것입니다. 빨주 노초 파란 보로요. 답은 드래곤볼이다. 검은 마법사가 분리되어 7가지의 빛깔로 나뉘게 되었는데 빨강색이 나오고 주황색이 나오고 빨강색 불을 상징하죠. 불의 마법사, 불마법사. 주황색, 주황색은 뭐하지? 귤을 던진다. 야, 귤을 던진다. 아주 신박한 게임. 노랑색, 노랑색은 뭐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개 막장기. 코디 얼마 썼는지 저도 모르겠네. 윌솔격 섀도우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을 먼저 뚫고요. 윌리를 지키겠다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길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감동적이군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힘을 한번 받아보지요. 아, 포스가 620이라서 마이너스구나. 200마리. 아, 한 방이요? 마이너스인데? 다크플레이어가 몇 대죠? 세 방 컷? 괜찮네.
본캐쳐 섀도우. 지팡이를 사용할게요. 바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잘 찾아왔네요. 달이 느껴지시나요? 아, 아래는 안 되네. 위에서 쳐야 되는구나. 허우, 절개. 저게 소리 좋아. 빛의 조열자, 검의 달과 백색 태양은 융합될 것이다. 두 개의 조열자가 힘이 하나가 되는 것이오. 승산이 없다, 수준. 이것으로 섀도우 스토리 감상 및 길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